네, 2018년 1회 수출환경 기사 다섯째 과목 법규 부분 볼게요. 자, 81번 문제 개선 계획서 포함 사항. 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고 개선 사유, 개선 내용, 그다음에 개선 시간 중에 이제 예상 배출량, 배출 용도 요거는 들어가고요. 4번에 얼마나 저감될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82번 문제, 요 수질용 방지시설 구분하는 거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1번, 농축시설,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농축시설. 농축시설은, 네, 요게, 우리 물리적 처리시설에 들어가죠. 살균은, 요거는, 네, 화학적 처리시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흡착시설. 흡착은 어디에 들어가요? 네, 요것도 화학적이죠. 소각은요? 소각도 화학적이에요. 그래서 농축은 이게 물리적 처리니까 물 빼는 거니까 물리, 나머지는 화학. 그러면 화학적 시설이 아닌 거는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3번. 자, 분뇨, 가축 분뇨 버린 사람은 네, 4번이 정답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 횟수 연 1회인 거. 딱두개 있어요. 폐수 위탁 사업장의 처리 경향, 처리 실적, 그다음에 환경 기술인 자격별 업종별 현황. 요거죠.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네요. 85번. 자, 지금 나 지역의 COD 기준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것도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청정 지역 있고 가 지역 있고 나 지역 있고 그다음 특례 지역 있죠. 그다음에 우리 2000 이상 그다음에 2000 미만인 곳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요. 자, 처음에 BOD, 그다음 COD, 그다음에 SS 이렇게 되죠. 자, 그럼 BOD, COD, SS. 여기도 BOD, COD, SS 이렇게 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작이 30부터예요. BOD에서 C 커지면 COD 되고 SS는 항상 BOD랑 같죠. 그래서 30, 40, 30 되고 그다음에 청정에서 가로 가면은 곱하기 2를 해줘서 60이죠. 그래서 60, 70, 60. 그다음에 나는 90 아니고 80이에요. 그래서 80, 90, 80. 특례는요. 청정하고 똑같죠. 그래서 30, 40, 30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2000큐브미터 미만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10이 커지죠. 여기 청정 지역에 보다 10이 커져서 40, 50, 40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몇배 해주나요? 두배 해주죠. 그래서 80. 또세배 해줘서 120. 그래서 80, 90, 80. 그다음에 120, 130, 120. 특례는 지역 농도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 지역이고, 그다음에 2000 미만이니까 나 지역이 2000 미만이면 130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86번. 자, 지금 이제 우리 작년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이라고 했던 게 지금 2018년 들어오면서 물환경 보전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인데 조금 추가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전 문제 같은 경우 2017년 문제까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18년부터는 물환경 보전법 이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물환경 보전법이. 자, 그래서 책에 이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나오는 용어로 정의로 이제 틀린 거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몇 번이 틀렸나요? 네, 기타 수질오염, 요게 틀렸죠? 자, 기타 수질오염, 그러면 점오염은 비점오염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점오염은 비점오염 빼고 나머지 거기 때문에 요게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